조나팀입니다. 6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예, 백호날이네요. 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죠? 오늘은 말띠 만나도 좋고 개띠만도 좋고 돼지띠를 만나도 좋죠. 오늘은 닭띠도 재수없고 원숭이띠를 만나도 재수없고 소띠를 만나도 재수가 없습니다. 아, 이분들이 아주 의리가 있고 인자가 있고 예, 근무를 중심으로 하고 이상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고 포부가 아주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흰 옷을 입고요. 저 서쪽으로 가시고 숫자는 4자, 9자로 쓰시면 좋겠죠. 경이는 을이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을경합금이라 합니다.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을축이를 좋아하고요. 경이는 갑이를 싫어합니다. 갑경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를 싫어합니다. 자, 이분들의 직업은 의사, 약사, 예체능, 한의사, 여행업, 운수업, 양조업.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예, 건강은 관절염, 비염, 축농증, 폐기관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6월 6일 월요일 날 또 띠베론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범띠나 지띠는 어떻게 될까요? 지띠부터 가볼까요? 지띠. 하, 오늘 아주 가슴 깊은 사랑이 찾아오네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사랑을 하게 돼요. 아주 또 그죠? 영혼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운이 좋고요.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운, 뭐 여인 다 가도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 추고 운진살이죠. 자, 운진살 역시 뭡니까? 아이고, 보니까 오늘 탕화살이죠. 그래서 오늘 좀 슬픈 일이 생겨 이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남녀간에 입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조금 양보하는 하루를 하십시오. 그래서 소띠님들 오늘 조용히 하루를 보내세요.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 소득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매매운 좋고, 사업은 좋고요. 금전은 좋고, 이사운 상당히 좋습니다. 여행운도 좋고, 수술은, 승진은 다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그러나 연애하고 결혼은 오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오면 소득이 가득한 날에는 그죠?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연애운도 좋고, 매매운도 좋고, 결혼도 좋고, 사업은 이사운, 그렇죠? 수술은, 승진은 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오늘 상담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은 좋고, 예,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승진은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예. 자, 뱀띠 볼까요? 뱀띠. 뱀띠, 하, 오늘 운명의 남녀를 만나서 시집 장가를 가게 되고, 그죠? 좋은 재운이 좋고요. 연애운도 좋고, 이사운, 학업, 매매운 다 좋습니다. 승진은 좋고, 아빠 생각도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점점 오빠를 만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은 좋고, 결혼은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요. 건강은 좋고, 그렇죠? 아빠 생각도 좋습니다.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건강한 누나를 만나게 되네요. 그죠?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복부인을 만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사업은 좋고, 이사운. 예. 수입, 그러면 뭡니까? 여행운, 그죠? 수술은, 승진은 다 좋습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오늘 일이 상당히 바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승진은 다 좋은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없습니다. 자, 닭띠 원진살 볼까요? 원진. 자, 원진살인데도 오늘 수입은 가득하네요. 소득이 좋고요. 매매운 좋고, 예, 이사운 좋고, 사업은 좋고, 금전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역시 섹시한 예인을 만나게 되니 밥맛이 나가는 날이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은 좋고, 결혼은 좋고, 이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그죠? 수술은 좋고, 승기는 좋고, 아파트 청약에도 좋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는 상남자의 오빠를 만난 날이네. 그죠? 그래서 여행 좋고, 결혼은 좋고, 예, 그죠? 연애운, 그 다음에 결혼은,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승진운, 예, 아빠 청량은 다 좋습니다. 건강도 좋아지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돼지띠는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